포르쉐의 마칸 차량 전체 PPF, 전 세계 유일의 세계 특허 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이 시공이 다 된 상태인데, 이 차주분께서는 원래 카이엔 전체 PPF까지 하셨던 분이시고 저희 단골로 오시는 분이세요. 이 차량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고 싶다 하셔서 이게 시공하는 건데, PPF 위에 올라가는 코팅, 쉽게 유리막 코팅 많이 하시죠. PPF 하기 전에 도장면에다가 마찬가지예요. PPF 위에 올라가는 코팅제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 도장에 시공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시공 방식은 유리막 코팅하고 똑같습니다. 본네트 전체 한판 시공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도포하고 버핑하는 타임이 보통 2분 내지 3분 정도 잡아주시고 버핑하시면 되시고요. 실장님 지금 시공하고 계신데, 실장님 차량에도 본네트 PPF 필름이 올려져 있고 거기에 이 코팅을 해놨었어요. 본네트에 PPF 시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코팅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세차하면서 관리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편해요. 편해요? 네. 때도 잘 지워지고? 잘 지워지죠. 그리고 일단은 광빨이 차이가 나요. 아, 광빨이 다른 부분보다 네네. 확실히 차이가 납니까? 네네네. 좀 색깔이 진하고요? 그쵸. 검정색은 네. 광빨 안 됐으니까. 네. 근데 광빨이 확실히 한 곳하고 안 한 곳하고 차이가 엄청 커요. 지금 시공을 하고 한 부위, 그 다음에 시공이 아직 안 된 부위인데 벌써 이 색감이 좀 틀린 게 느껴지실 거예요. 시공을 하고 나서 색감이 정말 진해집니다. 네, 지금 검은색 차인데 더 시커멓게 색깔이 나요. 차 색깔이. 그리고 맑고 투명한 그런 광빨도 자랑하죠. 국내에 코팅제가 들어와서 제조하는 방식이 아닌 해외에서 완전히 만들어져 있는 거를 수입한 코팅제입니다. 요즘은 코팅제를 해외에서 수입을 할 때요, 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은 수입이 안 돼요. 자, 이거는 완전히 100% 인증되고 국내에서 이 화학 케미컬 쪽에서 이거는 안전한 제품이다, 사용해도 된다라고 해서 수입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PPF 필름 위에 올라가는 PPF 전용 코팅제, 제조사에서 말씀하는 이 코팅의 수명은 약 2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정확한 수명이에요. 뭐 말도 안 되게 5년간에 10년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코팅 만드는 업체들이 있는데 딱 정확하게 2년 정도 갈 수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한 2년 갈 거고요. 만약에 관리를 정말 못 하시는 분들은 한 1년 갈 거예요. 1년 후에 1년마다 한 번씩만 하셔도 PPF 고가의 제품을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높은 색감과 그리고 초발수, 초발수가 되기 때문에 코팅으로 시공해서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버핑을 하고 있고요. 코팅제 버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1차 버핑이 끝난 다음에 2차적으로 깨끗하게 버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팅은 1차 버핑 그 다음에 2차 마무리 버핑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내 차에 전체 PPF가 되어 있는데 코팅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코팅제 따로 판매하기 때문에 시공은 굉장히 쉽습니다. 세차하시고 알콜로 탈취하신 다음에 이렇게 코팅제를 바르고 1차 워핑, 2차 워핑 하시면 끝나요. 그리고 12시간 정도 그늘에서 자연경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공을 해드리는 시공점이기 때문에 건조를 자연건조가 아닌 열처리, 강제 열처리 열경화를 진행을 해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제가 출퇴근하는 차량에도 전체 PPF가 되어 있고 거기에도 이 PPF 필름 위에 시공하는 코팅제가 되어 있어요. 정말 관리가 편하고 색감도 좋고 PPF 위에 코팅제 하는 거는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PF 전체 시공을 맡기시는 분들은 같이 PPF 위에 코팅제를 올리게 되면은 정상가보다 거의 한 4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차량 외부에 뭐 철분이라든지 각종 오염물질, 그리고 여름철에는 각종 날파리들, 벌레들 막 터지고 하죠. 주행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도장 표면에 터졌을 때, 묻었을 때 이게 파고 들어가지 않게, 필름에 먹히지 않게끔 방어하는 방어력까지도 좋으니까요. 코팅제는 정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지금 PPF 전체 시공이 굉장히 많은데요. PPF 전체 시공을 맡기실 때 코팅까지 같이 꼭 해서 시공하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